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강이랑 어딨냐? 강이랑 차박을 가려고 씻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 쌀쌀해져가지고 금방 겨울이 올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막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고 지금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우선 스킨케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피부가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 주변이 하얗게 다 일어났어요. 저는 피부 타입이 수부지인데 환절기가 되면 급격하게 속당김이 심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피부에 강이 나 이거 광고해야 돼. 누나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야. 강이 졸려. 자고 있어. 이제 지금 졸린데 씻고 준비하니까 나갈까봐 지금 잠 안 자고 낑낑대고 울고 있어요. 아니 왜 자도 되는 거야. 멋쟁이 자도 되는 거예요? 안 울어도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아지 가는 거예요? 이럴 때 피부에 충분한 수분 보충이 안 되면 겉에 각질이 생기고 이 각질을 제때 제거 안 해주면 모공이 막 튀게 되면서 피부가 뒤집어지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피부를 방치하게 되면 요철이 생기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화장도 잘 안 먹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은 날씨에 사용하기 적절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랑 시카 흔적 세럼이에요. 셀리맥스에서 여름에 저한테 PPL 제안을 주셨거든요. 아, 제가 앞머리가 생긴 후로 눈썹 정리를 안 해서 지금 난장판이에요. 아무튼 셀리맥스에서 여름에 저한테 PPL 제안을 주셨는데 제가 화장품 광고는 또 처음 받아보거든요. 근데 담당자님이 제품들이 제 피부 타입에 맞는지 좀 오래 써보고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 제품들을 3개월째 쓰고 있는데 정말 찐으로 저한테 너무 잘 맞아요. 세럼은 두통째 쓰고 있고 시카 패드는 두통에다가 리필용 팩을 한 팩 터서 총 3통째 쓰고 있습니다. 저는 수부지고 동생이 민감성에 여드름성 피부 타입인데 저도 잘 맞고 동생도 이거 쓴 뒤로는 자기 인생템이라면서 저랑 같이 쭉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셀리맥스 공식몰에서 좋은 구성의 할인가로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또 추첨으로 저희 구독자님들 댓글 이벤트까지 챙겨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캠핑장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하고 팩트만 하나 바르고 나가요. 그리고 립밤으로 마무리. 잠깐 있으세요. 앉으세요. 올라가고 싶어? 기다려봐. 일로 와봐. 나 금방 할게. 올라와. 올라와. 아이고. 깜짝이 기다려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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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먹어요. 이거는 스펀지예요. 제가 일상 브이로그에서 얘를 설명하긴 했는데 그 일상 브이로그가 업로드가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루즈함 가지고 다니면 엄청 편하긴 한데 뭔가 좀 더 깔끔한 느낌을 내고 싶어가지고 스펀지를 제작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방수 매트리스 커버도 샀는데 아직 배송이 안 와서 오늘은 이거 깔고 그 위에 그냥 담요 덮은 채로 오늘은 지내려고요. 뭐지? 스펀지가 높이가 하나가 다르거든요? 이게 확실히 다르죠? 제가 잘못 시켰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강희 껌을 줬는데 오늘 강희가 원래 먹던 껌이 떨어져서 동물병원에서 새로운 껌을 사왔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겉이 살짝 찐득찐득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휘청거려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그 껌이 입 천장에 붙어가지고 그게 안 떼져가지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떼려는데 강희가 그런 거 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물리고 여기까지 피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씻고 관리사무소 가서 사정 말씀드리고 소독약 발라주셨어요. 밴드까지 주셔가지고 붙이고 왔습니다. 강희가 놀래가지고 근데 자기도 너무 화내가지고 좀 민망한가 봐요. 저 오니까 손을 핥아주더라고요. 고생했어 우리 강희도. 놀랐지? 우리 강희 지금 1년 늙어버렸어. 자. 아까 뽀송했는데 지금 입 주변이 난장판이에요. 피가 흐르는데 휴지가 안 보여서 너무 급해가지고 여기 있다가 대충 닦았어요. 자. 자막을 해보려고 진짜 오랜만에 이 풀떼기들을 뗐습니다. 할로윈 캠핑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할로윈 제품들을 사왔습니다. 다이소랑 쿠팡에서 사왔어요. 꽤 많이 사왔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샀는데 불빛 나는 가랜드인데 가장 비싸긴 한데 가장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집에서 한번 틀어봤거든요. 저 다이소한테 진짜 오랜만에 실망했잖아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실망을 했는지. 왜 실망을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뭐지? 영상에서 말해야겠다 했는데 화면에서는 또 귀엽게 나와. 반짝이는 것 봐.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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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짝이. 지금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좀 더 어두워지면 다시 틀어볼게요. 진짜 집에서 틀어보고 충격받았거든요. 반짝이 때문에. 제가 나이트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나이트 갈 필요 없다. 이곳이 호박 나이트. 얘는 우선 꺼놓을게요. 이따 밤에 다시 틀겠습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샀어요. 짜잔. 이제 좀 괜찮아요? 어이구 고생했어 누가. 와 귀엽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지입니다. 뭐 어때? 귀엽게 앉아있는 거야? 아니 밥 먹을까? 이쁜이 씨가 배가 고팠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는 조명이에요. 우와 지금 처음 켜보거든요. 진짜 귀엽죠. 얘는 해골 모양. 너무 귀엽다. 참. 어떻게 너무 귀엽다. 얘는 좀 무섭게 생긴 호박. 와. 이렇게. 와. 강희가 아예 핥아먹고 있어서 떠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주무세요. 네, 방 구경 왔고요. 이런 것도 사왔어요. 풍선이랑 한 3개 정도 환불을 하려고 했는데 다이소 시즌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환불 못하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봐볼래? 걸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궁금해? 귀여워 궁금해? 얘는 풍선인데 줄지 말지 너무 고민이에요. 이건 마지막에 할게요. 이거는 거미. 이것도 거미인데 작은 거미들 10개가 들어있습니다. 얘도 랜턴인데요. 이것도 약간 반짝여가지고. 아니 근데 화면에는 진짜 귀엽게 나와. 머리띠입니다. 강의 것도 사오고 싶었는데 옷이랑 모자 이런 거 씌우면 진짜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냥 제 것만 사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커? 나 깜짝 놀랐어. 어머어머어머 너무 커 너무 커. 보시면 주황색이 3개, 보라색이 3개 총 6개 불어야 되고 유령까지 불어야 돼. 유령만 우선 불어볼게요. 여기에 꽂아가지고 불어봐.
역시 해놓으니까 귀엽긴 해요. 약간 어지럽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불어볼게요. 여섯 개 다 불었어요. 모두 닫아. 어지러워. 여기 끈이 들어있거든요. 여기를 묶으래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로 끈을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보라색, 주황색. 여러분, 강이 방금 꼈어요. 기광이. 너 매너가 없는 거 아니니? 사실 여기에 풍선을 귀엽게 올려놓으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진짜 귀엽다. 풀기 잘한 것 같아. 본데 식탁에 깔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어디다 할까? 여러분 죄송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가 더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닳고 싶어요. 텐트에 달면 이쁠 것 같은데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머리띠. 오늘은 이쪽을 셀리맥스 존으로 만들고요. 저는 약간 광고를 티를 내야 된다는 주의라. 자고 일어나서 배고팠냐? 그렇게 맛있냐? 완밥했어요. 잘했어. 다 먹었어. 우리 사랑둥이가? 아까 그랬어. 아까 깜짝 놀랐어 우리 강아지. 껌이 붙어가고 깜짝 놀랐어?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껌을 준다는 게 아니라 껌 때문에 놀랐는가 물어보는 거야. 너 또 너 또 그거 먹고 또 붙으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나 이제 손가락이 없는 거야. 꼬구마 해줄게. 내가 이따가 아 지금 말고 이따가 어디 가는 거야? 이따가야.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와 기지개 피네 우리 귀염둥이. 우리 흔들흔들이네 흔들흔들. 왜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썸네일로 써도 순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껌 먹을 때가 됐는데 제가 안 주니까 뭐 이렇게 떨고 끙끙대야. 발 뭐 어쩐다고. 손 잘했어? 너 또 여기 걸리면 큰일 나. 나 여기 피멍 들었어. 강아지가 물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나. 강아지는 귀염종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이제 누나 밥 먹을게요. 아니요 강이 거 말고 누나 거요. 제 거요. 제 거 밥 먹는다고요. 앉아 이제 안주를 까먹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마켓컬리에서 맑은 나주식 곰탕을 사왔습니다.
강아지 오늘 컨디션 좋네.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강아지가 지금. 뭔가 향부터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 오늘 쓰레기통입니다. 여기에 묵은지 담았습니다. 와, 고기가 완전 실해요. 와. 저는 국밥 먹을 때 밥이랑 국을 따로 먹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왠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씹고 삼켜야지. 불멍하면서 고구마 먹으려고 아까 호일이랑 사왔거든요. 근데 지금 밖이 꽤 쌀쌀해서 그냥 불멍은 안 하고 강이 껌 못 먹으니까 간식으로 줄 겸 고구마를 그냥 삶으려고요. 냄비 안이 탔어요. 이럴 수가. 다행히 고구마는 잘 익었습니다. 와, 저거 개코바라. 고구마 냄새를 맡고 다시 안 자고 있어요. 눈에 주름이 가득 찼는데 고구마 식을 동안 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아직 뜨거워. 먼저 화장을 지우고 잘 건데 이거는 광고로 부탁하신 제품이 아니라 시카패드랑 세럼이 너무 잘 맞아서 클렌징 쪽도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샀어요. 얘도 패드로 돼 있는데 꼼꼼하게 잘 닦으면 따로 물 세안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바로 샀어요. 시카패드가 올리브영 패드 부분 1등도 하고 올리브영 고객 리뷰 평점도 5점 만점에 4.9점이라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시카패드는 격자무늬 엠보면으로 가볍게 피부 닦아주고 집중 케어하고 싶은 부위에 뒷부분이 순면을 1, 2분 정도 붙여놓고 있으면 빠른 진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카패드에는 각질 제거 성분이 3중으로 함유되어 있어서 각질은 물론 피지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고 피부 수분 진정에 좋은 시카랑 어성초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요. 모공 관리에 좋은 동백꽃 추출물도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결 개선과 동시에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데 세안 후에 이렇게 가볍게 피부결 그대로 닦아내면 모공 속에 남아있는 미세한 노폐물이나 각질을 자극 없이 제거해줘서 부들부들하고 매끈한 피부결을 만들어줍니다. 부들부들하고 매끈하다는 표현이 진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닦고 나면 촉촉하고 맨들맨들하고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는 피부 표현이 돼요. 제가 7월달에 진도 카밀리아 헬즈 캠핑을 갔을 때 그쯤에 이유는 모르겠는데 양 볼이랑 턱이랑 이마에 화농성 여드름이 진짜 너무 많이 나가지고 화장을 해도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은 피부 보정을 좀 했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완전 밀랍인형같이 나와가지고 피부 보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여드름들이 한참 많이 나있을 때 PPL 제안을 마침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쓰고 있는데 화농성 여드름들은 싹 다 들어갔습니다. 간간이 작은 뾰루지만 나지 큰 여드름들은 정말 싹 다 들어갔어요. 신기할 정도로. 지금 거울을 보는데도 엄청 촉촉하고 부들부들하게 보여가지고 쓸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드름들이 너무 심하게 나있어서 패드로 닦으면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데 더 예민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썼는데 자극적이지 않고 괜찮아가지고 그 뒤로는 아침 저녁 두 번씩 썼습니다. 나무에서 추출한 100% 자연유래 원단으로 제작돼서 순하대요. 엄청 후들후들 부드럽습니다. 또 제가 두피가 지성이라 기름기 때문에 그런지 목 뒤에 여드름들이 자주 났었거든요. 근데 시카패드로 얼굴 먼저 닦고 목 뒷부분을 닦아줬더니 목 쪽도 각질이랑 피지 제거가 돼서 그런지 원래는 막 빨갛게 아픈 여드름들이 났는데 지금은 안 나요. 엄청 신기 이렇게 닦아주면 굉장히 시원하답니다. 약간 좀 더럽나? 1차로 시카패드로 각질이랑 피지 케어하고 나서 이 시카 흔적 세럼을 발라요. 시카패드랑 시카 세럼이 최적의 제형 궁합이라 셀리맥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추천하는 시카 라인 제품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수분이 가득 찬 물방울 느낌? 사실 제가 얼굴에 뭐가 남아있는 느낌이 싫어서 엄마가 너 그러다 피부 한 방에 간다고 걱정할 정도로 스킨로션을 잘 안 발랐거든요. 근데 이 세럼은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가볍고 산뜻한 느낌으로 수분감만 채워주는 느낌이라서 진짜 저 꾸준하게 바르고 있거든요. 같은 화장품을 3개월 동안 써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세럼이 수분 케어도 되는데 트러블 진정에 좋은 시카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바르고 나면 약간 쿨링감이 느껴지면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물론 이것도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기름진 느낌을 싫어하는데 기름진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촉촉함만 있어. 진짜 저한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셀리맥스 공식몰에서 시카 패드는 본품이랑 리필용 2개인 옵션 구매하시면 시카 폼클렌징, 시카 수딩크림, 시카 마스크팩 5매 이 3가지 제품 중에 원하시는 제품을 하나 고르시면 해당 본품을 증정하고 휴대용 케이스까지 증정한다고 하시는데요. 시카 패드 한 장으로 간편하게 피부 관리가 되니까 휴대용 케이스에 담아서 여행이나 캠핑이나 차박 다니실 때 가지고 다니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시카 지우개 패드랑 리필용 2개에서 정가는 67,000원인데 40% 할인이 들어가서 판매가는 4만원이고요. 여기에 셀리맥스 공식몰 전회원 5,000원 할인 쿠폰에 1,000원 마일리지까지 제공해서 총 6,000원이 추가 할인이 됩니다. 최종 49% 할인이 들어가서 34,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피부에도 맞을 것 같다,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구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매 링크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씹혀? 맛있죠? 자는데 추워서 전기장판까지 깔고 잤어요.
제가 손을 다쳤잖아요. 손이 다쳤기 때문에 오늘은 물세안을 하지 않고 시카 지우개 패드로 간단하게 얼굴을 닦아주겠습니다. 오, 저기 강아지 산책한다. 강이, 자, 강이도 이따 산책하자. 아침에 산책시키려고 나갔는데 이슬 때문에 잔디들이 너무 축축해서 이따가 마르면 나가려고요. 확실히 시카패드 사용해서 데일리로 각질 케어를 해주니까 화장이 훨씬 잘 먹는 것 같아요. 시카패드 쓴 이후로는 필링 제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앞머리가 있어서 이만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댓글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릴게요. 셀리맥스를 포함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시카 지우개 패드 1개랑 시카 흔적 세럼 1개 이렇게 총 5분에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어제 얘가 자는데 거슬려서 뗐거든요. 다시 걸어놓겠습니다. 이제 내년이나 볼 수 있겠죠? 엄마 문 열고게? 바람 좀 쐴까? 지인분께서 캠핑 갈 때 먹으라고 라면을 주셔서 치즈 라면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너 냄새 맡냐? 어, 이 자식 봐라. 강아지 캠핑을 즐길 줄 아네? 치즈를 넣었는데 깜빡하고 촬영을 안 눌렀어요. 치즈라면 해먹을 때는 신라면이 가장 맛있는 것 같아요. 저기 직원분들이 청소 중이시거든요. 강의가 구경하고 있어요. 엄청 관리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친절하세요. 뭔 냄새를 그렇게 맡아? 졸리면서 산책 간다고. 아이고,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물 줄까? 아이고, 어, 물 줄게 누나가. 우와, 우리 강아지 이쁜이 였네. 산책하고 물도 먹고. 너무 똑똑한 것 같아. 고구마도 먹고, 밥도 먹고. 물도 먹고, 산책도 하고, 육아도 하고, 쉬야도 하고, 기분이 좋구나, 이게 멋쟁이구나. 응. 아니, 이거 풍선 어제 자느라 못 봤지? 풍선 멋있지? 한번 봐줘봐봐. 이거 한번 봐줘봐봐. 누나가 어제 이거 쇠 빠지게 본 거야. 봐봐. 우와. 우와. 완전 멋있지? 봐봐.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뭐, 무서워, 안 보이는 척 하고 있어. 강이는 다른 강아지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산책할 때도 만나면 안 보이는 척 하거든요. 얘도 약간 무서운지 안 보이는 척 해요.
이거는 재봉틀인데 얘도 일상 브이로그에서 설명은 했는데 올라갈지 확실하지 않아서 아무튼 가지고 와서 커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좀 늦어져가지고 못 만들고 다시 가지고 갑니다. 아까우니까 이거 끼고 마무리 인사를 하겠습니다. 풍선은 아까워가지고 못 터뜨렸어요. 우선은 차에다가 놔두려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광희. 안녕. 오늘도 재밌게 놀았어요.